자, 오늘 뉴스상터는 오늘 밤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밤 8시에 방송되는 SBS 필이죠. 그리고 SBS M 두 개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더 트롯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7월의 넷째 주에 1위 후보로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이명웅의 사랑해요 그대를, 그리고 김희재 짠짠짠 김호중의 애인이 되어줄게요가 이렇게 1위 후보로 올랐는데, 과연 이명웅의 사랑해요 그대를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2주 연속 1위가 가능할까, 김호중과 김희재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스포츠조선의 보도가 있는데요. 1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전투표에서 월등하게 좀 1위를 했거든요. 지난주도 사전투표에서 1위를 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김희재 짠짠짠이 1위를 차지했는데 사전투표에서 조금 저조했었어요. 사전투표하고 방송점수 이제 합산이 되는데, 이명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앨범 2집을 만드느라고 못하기 때문에 방송점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못 받는데, 이제 플러스를 하는 거니까 이 사전투표에서 좀 높은 점수를 맞게 될 경우에는 1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3주 전에도 한번 1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방송 점수하고 사전 투표 점수가 좀 낮았더라도 생방송 투표에서 월등하게 이명웅이 1위를 함에 따라서 1위를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전 투표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고 있기 때문에 1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명웅이 34%, 김호중이 25%, 9%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김희재가 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사전투표에서 김희재가 2위를 했던 것 같고, 전체 순위에서는 이명웅, 그리고 김호중, 김희재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투표에서도 김호중이 2위를 차지했는데, 이 정도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이명웅이 이번 주에도 2주 연속 1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트롯쇼는요, 3회 연속 1위를 할 경우 명예 전당에 들어가서 1위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여기는 인기 있는 노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명예 전당에 입성할 경우에는 이제 1위 후보에 오르진 못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더 트롯쇼에서는요, 여러 가수들이 나오는데 황민호가 나오네요. 황민호의 형이죠. 황민호가 나오고 같이 나오네요. 황민호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인 6색의 신인 그룹 뽕사 활동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성민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오는 가수들이요, 누나 둘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유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김태현이 나오고, 강예슬이 출연을 하고요. 하이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승민도 나오고, 허찬미도 나오네요. 장성호도 나와요. 국민연하남. 그리고 팔방미인 장혜리드가 나오고요. 김다경도 나오고, 강혜연도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 황민호 형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민이, 아까 여기 성민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명섭이 나오네요. 그리고 한예진이 나오고, 그리고 양지은이 이렇게 출연하는 게 이제 오늘 방송인데, 이렇게 1, 2, 3위 뿐만 아니라요, 차트쇼기 때문에 20위부터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트롯의 순위를 매기는 이제 차트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더 트롯쇼의 월요일 방송되는 더 트롯쇼예요.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생방송으로 이제 차트쇼를 진행을 하는데, 1, 2, 3위도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의 순위도 20위부터인가요? 그 밑에서부터인가? 이건 줄을 세워요. 지금 대한민국 트롯의 노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이렇게 순위가 이렇다라고 하는 다른 3위 이하의 순위도 이렇게 오늘 발표로 해서 관심거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가 대부분에게 출연하고요. 이명웅 같은 경우는요, 지금 1등을 하더라도 자 이렇게 출연을 못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를 틀었고요. 그리고 김희재가 립싱크로 하는 그런, 김희재가 이명웅의 흉내를 내면서 율동을, 이명웅과 같은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요 그대를 불렀는데 이명호는 만약에 오늘도 1위를 하더라도 출연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자 간단하지만 오늘 밤에 방송되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8시에 SBS 필 그리고 SBS M 두 개 채널로 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더 트롯쇼 7월의 넷째 주 1위 후보와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